범국민 후원 릴레이 챌린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인지력이 너무 좋아. 여기 동네가 좋은 것 같아요. 릴레이 챌린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쫙 펴셔서 고대로 이렇게 흔드시면 네 역시 연습이 필요해.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이제 앉아주세요. 많아요. 출범식도 많이 하고 각 뭐 정부에서도 당마다 이렇게 많이 출범식을 하고 있는데 아기새궁지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저출산 그리고 정책위원회는 여기가 전부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새궁지의 의미도 함께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먼저 두서없이 진행자가 소개도 안 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고령의 정책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정책위원 이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진행을 맡게 됐고요. 저의 전직은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네, 영화학 박사 교수인데요. 이렇게 함께 좋은 취지를 가진 이렇게 위원회에 함께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문 아나운서들이 너무 바빠서 제가 섭외가 됐습니다. 네, 봉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무료입니다. 여섯 번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 대구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갔죠? 저? 전북, 경기도, 의정부 그랬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전북 갔다 왔고.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느낀 건데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애쓰신 거. 왜냐면 저도 청주에서 왔거든요. 저희 다 달라요. 지역이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느낌은 아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너무 힘들지만 에너지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여기에서 챌린지 보드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의미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전북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광주 광역시 그래서 사실 정말 창피한데 광주 오늘 처음 와봐요. 그리고 제가 광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게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좋은 의미로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오늘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광주에 대한 느낌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출범식이 정말 따뜻해질 것이고 앞으로 또 이렇게 광주의 출범식은 나날이 발전하실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지사님이 광주 사태 이렇게 좀 사건으로 좀 공개 현장에 잠깐 다녀오시느라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마음으로 위로와 응명도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따가 기념 촬영을 사진을 찍으실 텐데 혹시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출범식을 다 맨 마지막에 끝나고 촬영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촬영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단체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챌린지 보드도 함께 들어서 기념 촬영하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찍으실 때는 또 의자 가지고 앉아서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앞줄은 의자를 놔서 또 뒤에는 서서 이렇게 세 줄로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사이마다 머리가 잘 보이게 알아서 잘 보이게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늦어지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들어오시면 저희가 먼저 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앞에 붙은 닉네임 보이시죠? 다섯 글자 뭐죠? 아기새둥지. 아기새둥지라는 닉네임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어느 것도 없는 닉네임입니다. 저희만 갖고 있는 닉네임인데요. 2017년에 먼저 이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정말 심각하다, 위기다, 우리 나라의 위기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출범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국으로 출범식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너무 딱딱하고 위기에 그런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닉네임을 좀 재밌고 이쁘게 지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친구들이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다 함께 공유해 보았는데 이렇게 아기 세종지라는 의미를 내게 됐어요. 분이 세종 대표님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또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게 이제 본업이신데 그러다 보니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새가 알을 키우고 부화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기 세종지라는 닉네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앙 우리 정책위원장님한테 탁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사랑스러운 엄마의 마음과 그 다음 돌봐주고 그 사건이 사실 부모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나 그리고 그 주어지는 환경이 그 돼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아기 세종지의 의미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우리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 아기 세종지라는 닉네임이 앞에 붙었을 때만 저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의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많아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센터
봉지지원센터 부장 윤성훈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광주포럼 김영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하나모닝 국제장애인 문화교류 광주광역시 북구협회장 김성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이어서 아기새둥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임원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새둥지의 기둥이시죠. 김서다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광주협회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회 임원진 중 우리 사무처장님 정혜용 사무처장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황중헌 주거복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밖에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영 실행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영주 홍보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오늘 뜻깊게 출범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광주협회의 임원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협회 수장으로서 협회를 이끌어 가실 김혜경 광주협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협회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 여러 임원분들과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 오늘 출범식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서로를 위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광주협회 출범식에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김소당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혜경 광주협회장님과 정순영 수석부회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함께 네, 센터에 가까이 오세요. 네. 위촉장 김혜경 광주협회장님 귀하를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광주광역시협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소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사 앞을 보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위촉장 광주협회 수석부회장 정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이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 요새 한번 같이 세 분이 함께 양쪽. 네, 앞으로 우리 광주협회 승승장구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위촉자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성민, 문나희, 구자형, 구문정, 윤성훈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수여는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름 호명하신 순서대로 석성민, 문나희, 구자형, 구문정, 윤성훈님 서주시면 되고요. 위촉장 청년문과위원장 석성민. 귀하를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청년문과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소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를 표창시켜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위촉장
청년문과위원회 위원 문나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청년문과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촉장 청년문과위원회 전문위원 구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세대의 사무질을 높이기에 생애 주기별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에 성평등 사회구현 전 세대의 사무질을 높이기에 생애 주기별 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제가 갑자기 이걸 준비하느라고 떨리죠? 떨려 떨려 떨리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성평등 사회구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이끌고 생애 전반에 걸쳐 재생산권 보장 세대 간 연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각하는 아기세 동지 출발에 강주 광역시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긴장되는 이 마음을 저희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김소장 위원장님 격려사 있으시겠습니다. 늘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최선을 다하시고 전국을 다니시며 애써주시는 김소담 위원장님의 격려사 있으시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거는 지사님 마이크가 제 마이크입니다. 지사님 마이크 빠르십니다. 무슨 마이크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힘든 시국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동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다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 속 대한민국 3대 양극화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주야 3대 양극화 때문에 애를 써주시는 우리 양성도 신강교수님 오늘도 역시 특강도 역시 무료로 특강이라고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기새 둥지가 사업을 잘해서 돈 벌면 그때는 꼭 돈 벌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주는 또 엊그저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오늘 광주협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수협부의장님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신데 오늘 같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청년 중앙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말은 못하겠지만 이 저출산 극복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의 소명이고 늘 말씀하시다시피 지사님께서는 애국자의 입장의 자세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민간단체에서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먼저 마신 우리 신문을 바꾸는지야 또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님들과 감사한 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간단체 양기세 동지인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의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천안병지역 국회의원 이정욱 국회의원입니다. 여기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 광주 광역시 협회 출범식을 열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또 뭐 저출생이라고도 그러는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그리고 또 사회 양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또 협회가 창설이 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막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학동 철거 사건이
철거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도 오기 전에 지사님하고 같이 들렸다 왔는데 다시 한번 그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네, 제가 축사 부탁드렸는데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은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하자는 마음으로 국가 위기를 헤쳐나가길 연연하시는 양승조 충청남 도지사 축사 및 저출산 극복 3대 위기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충남 도지사 양승조입니다. 또 명예 이장이기도 하죠. 예,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위원이 광주시 출범을 220만 도민의 더불어 5,170만 대한민국 국민의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혜경 이장님 얼마나 수고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애가 닳고 얼마나 노심초가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런 그 무게에서 일을 참여하는 김혜경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 많으신 김혜경 회장님께 정말 큰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수훈 형 우리 수석부 회장님 역시 깊이 감사드리고 역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돌면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위원회를 출범해 정말 여러 가지 성원을 아끼게 하신 김소당 우리 중앙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모두 박수 주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 학교에 계신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장이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고 계시죠? 우리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심각한 고민과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신 우리 박성호 위원장 오셨는데 큰 박수 함성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만 한번 함성까지인데요. 박수 함성.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광주 붕괴 현장에 빈소를 갔다 왔습니다. 이 참을 부분들께 정말 명복을 빕니다.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5,000만 불이 무너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무너졌을까요? 그 전에 위기위원이 존재했던 겁니다. 위기위원이 분명히 내재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대처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정련도 임시정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화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존재할 때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잘 대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고 현장의 하나가 바로 광주 5,000만 불 붕괴 현장입니다. 예전에 상품 백화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존재하는데 불구하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처 이게 큰 참화를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2월 말 서거초에 양어장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머리에 빠지고 저도 정중앙에 빠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눈을 볼 때는 양어장의 얼음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양어장의 얼음은 경치가 지나면서 충분히 지나면서 밑에서 녹아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눈에 볼 때는 멀쩡한 얼음이고 거기서 뛰어놀고 지쳐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밑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아마 큰일 날 뻔했고 실질적으로 1970년대 들어가면 저수지 익사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3월 초에 그런 사건만 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멀쩡하기 때문에 신나게 놀다가 하나가 구멍이 뚫리면서 빠져있는 그 친구를 잡고 손을 잡고 빨려들어간 친구를 잡고 또 잡고 그래서 3명 다섯 명이 집단으로 익사하는 사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현상에 위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존재하고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사회와 단체, 조직도 나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위기 요인이 내재되어 불구하고 지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조직, 단체, 나아가서 국가도 멸망, 또 멸망하기 직전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몇 가지에만 들어볼까요? 예컨대 1992년 4월 13일 어느 날일까요? 우리 김영희장님 그 날까지 안 되면 불가능하죠? 1992년은 임진왜란 발발한 연도라는 것은 잘 아시고 생각합니다. 4월 13일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우리 한 번에 침략까지였지만 선발 때 17,800명 정도가 700척에 나눠 타고 상륙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조란 임금도 영의정도 좌의정도 대신인자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동대성과 부산대성을 한 방에 나아갔습니다. 파종지세로 몰아 올라갔고 전쟁이 발발한 지 20일 만인 5월 2일 날 한양 구성이 일본 놈들이 말벌과 아래 집합한 겁니다. 일본은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했는데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만반의 준비가 이미 갖춰졌는데 아무 물적 없는 선전 한 자는 준비하지도 않았고 경고해도 눈을 감고 길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파죽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자만 26만 명살이 있고 끌려간 사람만 10만 명살이 있고 거기에 일본에 있는 김우덕 전공의 기준으로 조선병사의 토와 길을 배우면 전공으로 삼겠다로 해서 조선병사의 기와 코 일반 백설코도 기도 많았겠죠. 이 기와코가 묻어져 있는 이촌공원이었는데 지금 일본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한 12만 5천 명, 6천 명이 묻혔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무서운 참화를 당했죠. 전쟁을 치료를 치러 성에 압력됐을 때 침략군 일본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살인과 양팔, 강간 그건 일상상 아니겠습니까? 그 7년 동안 당했습니다. 커다란 참화가 됐는데 그런 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란 왕과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철저히 준비를 했죠. 이런데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 38년 됐죠. 병자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636년 12월 2일 청나라 기병이 안동까지 건넜습니다. 12월 14일 이미 한양 홍대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제는 피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한산으로 피신했죠. 거자 47일 함대에다가 도하 60일의 함대 시점에서 청나라 홍대에게 어떻게 했어요? 남한선생 영어 보셨잖아요. 세 번째라고 아홉 번 이마 바닥에 진 이기는 항공기로서 조사하는 누가 살아남았죠. 마음이 다가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끌려간 사람이 50만 명설 60만 명설이에요. 그 당시 만약에 명나라와 청나라가 전쟁병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선으로 우리도 명나라처럼 몇백 년 변발을 만주주의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능 수 있는 나라 행복했습니다. 위기가 존재했는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은 어땠을까요? 이날은 강제의 한약방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정작 1910년 8월 29일 그놈들이 말하는 한일합방 조약이 발효되고 선언되는 날 총 한 방 못 쓰고 칼 한 번 휘둘리지 못했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팔다리가 잘렸고 눈과 귀를 다 잃었습니다. 30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참혹한 지배를 받았죠. 최소 인력 동원이고 인력 이상이 700명 넘는 통계가 있습니다. 700만 명. 무수한 탐을 잡고 엄청난 수사를 했죠. 준비하지 않고 위기인식까지 대처하지 않는 겁니다. 가깝게는 1950년 6월 25일이 어느 날이죠. 6.25 전쟁날 아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부터 북진 통일할 때문에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신선부 국방부 장관 차명리 육군 참모장 이런 사람이라 이런 놈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놈들은 큰 소리 막 붙이면서 북에서는 남측을 차곡차곡 준비하는데 아무런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불과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날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은 어떻게 했죠? 이틀 만에 대전으로 대구로 도망갔습니다. 60만 만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안심만 하고 휘대기 거짓말 시켰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있으니까 한마디를 잘랐습니다. 건너지 못했던 사람이 구역을 했다서 엄청난 참을 했죠. 이와 같이 남친 위험이 있고 북쪽에서는 차근차근 준비하는데 대처하지 못한 엄청난 참을 우리가 당합니다. 남북 간의 민족 간의 정상회담은 120만 명 넘습니다. 부상자 실종자가 몇백 명이 넘습니다. 씻을 수 없는 민족 간의 상자인 민족 간의 반감 증으로 불러 말이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가깝게는 IMF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식군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IMF. IMF가 오기 전 한 달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총리가 얘기했나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얘기했나요? 한국은 총재가 얘기했나요?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이대로 가면 위안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경제 기초가 이렇게 튼튼한데 웬 말이냐고 오히려 혼났죠. 그래서 IMF를 맞아봅니다. 제가 왜 했습니까? 이렇게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기구나 심지어 국가라는 단위에서도 위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늘 이렇게 구성원이 참아를 구하고 그 조직과 단체 심지어 국가까지도 멸망 직전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존재할 때 가장 커다란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의미를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대처가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어떨까요? 작년에 대한민국 GDP가 1조 6,308억 달러였는데 우리 한국의 통계입니다. GNI 국민소득이 1조 6,433억 달러예요. 우리 돈은 1940조. GDP는 1924조. 세계 9위입니다. 세계 9위. 수출은 세계 6위죠.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이런 세계 9위권의 경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고 내면을 쳐다보면 도저히 믿기지 못할 통계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일까요? 2019년 11월 대한민국 중앙연구 통계청에서 사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당신의 보너스에 대해서 당신의 사회 경제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계층 이동 사다리 있다 믿느냐 희망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세대에서 계층 상승의 기회가 온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김현경 선생님. 그냥 틀려보세요. 대략. 30%. 우리 수석 부의장님 30%, 김현 의장 30%래요. 35 할 거 같아요. 35? 35? 네. 정수영 부의장님 35? 네. 원래도 그 사태를 맞췄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22.7%만이 최선을 내는데 자신의 본인세에 대해서 희망했다고 답했습니다. 없다고 답한 비율이 얼마일까요? 64.9%입니다. 이 세계 9위권이 경제 대응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본인 세대 가능했다고 답한 비율이 64.9%, 65%예요. 더구나 심각한 것은 내 자신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55%예요. 내 자신은 나도 날 거라고 생각한 비율이 28.9%예요. 이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한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65%가 희망이 없다고 그럴까요? 허리대 작년 2월달 사람인에서 이런 연구결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 상대로 물어봤습니다. 여권이 알았다면 임사를 이상하느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무려 60% 정도가 여권이 알았다면 있는 것인데 작년 3월 때 여성정책 연구원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우리 아들, 딸의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살아가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무려 80%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지옥이래! 일본 청년의 답변이 아닙니다. 영국 청년의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거의 다 대한민국은 금수저, 은수저, 수저가 있다. 라고 답한 비율이 85%예요.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자긍심이 있을까요? 자긍심이 있을 거 없죠. 그래도 우리 청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권을 할 때는 이민 가고 싶다. 라고 우리 76% 정도 되는 청년들은 여권을 할 때는 이민 가고 싶대요. 여기에 기가 막힌 일이지만 대한민국 자살률이 얼마예요? OECD 평균 2배가 훨씬 높습니다. OECD 국가에서 2017년을 제외하고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7년을 제외하고 1등을 했어요. 작년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추정치이지만 13,124명이는데 이 강연이 끝나면 분명히 통계에서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0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끊었네요.
도대체 이렇게 잘 썼다고 자랑하고 캐리 박력을 자랑하고 이런 날에 왜 이런 일을 벌어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계를 했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위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정순회장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위기일까요? 위기 아닐까요? 위기죠. 이런 통계를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멀쩡해 보이는 대한민국이지만 위기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위기죠. 어느 나라가 그 나라 국민 65%가 희망이 없고 어느 나라 국가의 청년들이 75%가 여권을 아끼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을 하겠습니까? 위기예요. 이 멀쩡한 나라에서 이 위기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우리한테 내재했을까? 왜 국민은 우리 청년들은 75%가 여권을 아끼면 이민을 가고 싶고 국민이 60% 정도가 이민 가고 싶다고 답을 했으며 국민의 65%가 희망을 갖다고 답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도대체 왜 이 멀쩡한 나라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희망 없는 사회가 나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대한민국 작년에 1인당 연비가 달러로 치면 31,755달러에 한국은행 수장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3,747만원이에요. 2인가족은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가구별 소득 통계를 보면 3위 10% 가구 소득은 1,300만원입니다. 1,301만원입니다. 하위 10% 월 가구 소득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가구를 하면 2인 이상을 말합니다. 얼마나 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희망의 팀은? 100만원? 네? 100만원? 얼마? 얼마요? 200만원. 네? 100만원. 수도비도 100만원 또? 200. 네? 200만원. 월 가구 소득? 200까지요? 놀랍게도 우리 정순영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위 가구 10% 가구의 월소득이 106만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인 이상인데 106만원 어떻게 살죠? 살림할 수 있어요? 살림할 수 있나요? 라면만 먹고 살아요. 라면 먹기는 바쁘죠. 그래라면 어떻게 했어요? 월소득이 얼마나? 월소득은 106만원인데 월소비는 145만원이에요. 적자. 매월 30만원 적재 이상 사는 거죠.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난 3월달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주택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43.7% 2034만 가운데에서 43.7%가 888만 7천 가구의 무주택자에게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이 넘었다. 그분들이 어떤 일만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오늘부터 저축하면 조만간 집을 사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집은 영원히 멀어져 가는 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자일까요? 우자일까요? 부자겠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청년들은 지금을 멀쩡히 하는 청년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까지 끌어다 지금 사는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러 가지 위해서 투자가 어려운 거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일용기 임시직이겠어요. 2044만 인구비례자 분석할 때 우리가 742만명 비율로는 36.3%래요. 이분들이 사면 어떨까요? 물론 일부러 비정규직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성격상 비정규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면 어떨까요? 이분들이 평균 급여가 171만 1000원이래요.
건강보험 가입률이 4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국민연금 가입률이 38%밖에 안 된대요. 여기다 고용보험료 가입률도 48%밖에 안 된대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사회를 구성구조 들여다보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세계 9위 경제대국을 자랑하는데 삼륜촌은 떡덩어리를 잘 사는데 우리 하루촌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삶이 우리 사이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9년 10월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네이버 찾아보면 지금에 나오는 불타는 산티아고라는 100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격렬했지 며칠 만에 2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0만 명이 시위를 했는데 그분들이 일으키는 뭐가 카세 룰러스를 올리셨습니다. 카세 룰러스는 뭘까요? 프라이팬을 들고 두드리면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도 카세 룰러스 듯이 우리도 후라이팬처럼 내 속에 비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 분노하느냐? 칠레 전체적으로 딱 30페소를 인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50원이에요. 50원. 그런데 목숨 걸고 100만 명이 집회에 나섰는데 몇십 명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칠레는 국가적으로 보면 남미의 모범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예요.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찾아보지 않겠지만 칠레 국민의 1%가 전체 자산의 26%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칠레 국민의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이 얼마나? 얼마라고 답했을까요? 우리는 칠레 국민의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 얼마나 될까요? 20만 원. 아니 비율로 100% 몇 퍼센트? 칠레 국민의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 차지했을까? 80%. 칠레? 아니. 2%. 2.1%. 그래. 그래서 칠레 국민이 반절이 차지하는 게 총 자산이 2.1%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30대에서 불과 50만에 불과한 칠레 전체 요금 인상에 100만 명 이상의 경제는 실패.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그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이 2018년도에 주식 배당액이 한 19조 정도 됩니다. 18년도 여기죠. 내가 19년도 배당액이 됐어요. 19년도께 한 22조 정도 됩니다. 18년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19조 정도 되는데 주식 배당을 가진 사람 1%가 얼마를 받았을까요? 우리 총리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주식 상위 1%가 총 주식 배당에서 차지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총 주식 배당에서 30% 1%가 그럼 정말 좋은 말이에요. 70%?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려운 거 증권회사 다녔어요. 증권회사 다녔어요. 맞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우리가 놀랍게도 주식 배당액을 가진 게 주식 상위 소유자 1%가 72.6%예요. 19년도는 69%예요. 19조 중에서 14조를 가져야죠. 상위 10%는 얼마나 될까요? 94.1%입니다. 주식 배당? 아무리 많아봤자 주식을 소유한 사람 90%가 갖고 나눠가는 것은 전체 배당액이 5.9%밖에 나눠가죠. 그 사람들 신났나요? 주식이 하락하면 되는데 내가 많이 받을 기분 좋다. 신난다고 생각할까요? 문제의 심각성은 주식 소유자 하위 50%가 된 총 배당은 얼마 될까요? 비율로? 50%인데. 하위 50%요? 하위 50%. 4%? 4%라도 괜히 좋네요. 2% 정도요? 2%?
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정확적으로도 그 그렇게 네. 그렇게 듣고 왔을 때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수석비 자리면 아주 밝고 싶은 분이에요. 주식 배당을 받은 사람 하루 50%가 총 배당을 받은 비율이 얼마냐? 0.1%예요. 0.1%. 19년 후에는 0.1% 늘었습니다. 이자 수도 어떨까요? 이자는 1%가 46.5%가 습니다. 10%가 91%가 됩니다. 하위 50%가 0.2%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자, 주식이라든가 이자 같은 경우는 약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살만한 사람 몇 천 개예요. 저도 주식을 한 주도 없거든요. 주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자 한 푼도 없을 거냐? 아, 너 모르죠. 우리가 이 이자가 몇백 원 들고 몇천 원이 넘지만 이자 내는 게 돈 아닙니까?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위 50%가 0.1%. 도지사님도 가난하시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대체로 우리 주택이 총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될까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 80%.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70에서 80% 정도 되는 게 대략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소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으면 대개 전체 자산에서 주택이 70에서 80% 대도시도로 더 그게 크지 않겠어요? 이런데 무려 44.7% 888만 7천 거가 무주택자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도가 얼마나 될까요? 칠레는 2.1%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않지만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여기 세계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일단 경제학자 백인이 그런 통계를 합니다. 우리는 동국대학교 김남영 교수가 이 대표 학자예요. 여기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는 칠레보다 절대 낮지 않습니다. 칠레는 국민의 하위 50%가 2.1%를 가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그보다 낮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모부를 합니다. 이런 통계를 몰라요. 우리 청년도 모부를 합니다. 이런 통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위 50%에 해당한다. 내 자식들도 하위 50%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데 전체 차지하는 자산이 2%밖에 안 된다. 그런 사이가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네? 야, 나는 하위 50%에 속해서 대한민국 자산이 2%밖에 안 되지만 내 자식들도 그럴 거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GDP 9위니까 자랑스럽다. 살만한 세상이다, 만세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런 사이가 왜 그분들한테 존재가 필요하죠? 아니 그런 사이가 지속된다면 내가 상위 5%, 하위 10%가 아니고 하위 50%에서 희망이 없어. 그런 사이가 지속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왕국체제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독재체제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야말로 위기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 65%가 희망이 없다고 답을 하고 75%에 대한 청년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현상은 위기일까요? 위기 아닐까요? 위기요. 위기일까요? 위기 아닐까요? 위기요. 맞습니다. 이걸 보고도 위기라고 하는 얼마나 한가한 사람이에요. 이걸 인식하면서도 위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만만세다. 저는 한심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소위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우리 사회 지도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현상이 임진왜란과 위기, 병자 호락대의 위기, 한일환과 위기, 유교대의 위기, 아이맥대 위기 같은 그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건 우리가 지혜를 보고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보고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IMF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30년 남았습니다. 민간 교회도 경고했지만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부총리도 기담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헛소리한다. 헛소리. 민간 연구에서 그런 경고의 소리를 다 회수했어요. 그 한심 무주인 같은 지도자들이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시간 가기상 김말씀이 안 되지만 또 하나 두 개의 위기가 있어요. 고령화의 위기. 아, 저쪽에서. 고령화의 위기. 심각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지내는 고령화의 위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 지금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은 취업률이 한 37% 넘습니다. 넘어요. 전체 어르신들 취업률이 30% 넘습니까? 맞아요.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건 뭐 세계적으로 그런 데인데 75세 이상 어른들이 취업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무려 18%가 넘습니다.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도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으면 두 부부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 자아생입니다. 손주 재력 보고 인생 관조하게 관조하게 살아가야 면세예요. 그런데 취업 전선에 나서 지금 아파트 경비도 어렵죠? 폐지 주셔야 당연히 조그만 일거리도 해야 되고 거의 다 노인 일자리 없는 게 희망사연이 너무 많고 그것도 우리가 이런 노인빈곤이 정부 발표해도 42.5%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는 머리에 시한폭탄을 입고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의 다 45년 가면 대한민국 고령화 비율이 세계 1위가 된대. 반면에 2055년 가면 생산 가능률이 꼬치가 된대. 고령화 비율이 1위이고 생산 가능률이 꼬치라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감당할까요? 심각한 상황이 몰려오고 있죠. 여기가 또 하나의 일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싸워야 되죠? 매일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날이 없죠? 싸워도 굉장히 싸워요. 여야 간에 싸워요. 저도 싸우는 한 축이죠. 여야 간에 싸우면 어느 단체도 회장 선거가 나면 승복하는 단체 말고 회장 증거집행 경비 4천원 되는 단체는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같은 혈연관계라서는 종두구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고소고발 사건이 일본이 40배가 된다고 40배. 매일 싸워야 된다. 매일 아군하는 건 정권이에요. 국민의 에너지가 정말 엉뚱한데 싸워야 돼. 툭하면 여당이면 야당이면 야당이면 여당이면 상대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의 고소장 고발장 과거하는 게 KBS 9시 뉴스 하는 게 아직 낯선질 않아요. 익숙한 풍경입니다. 갈등비용 최저 82조에서 246조를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했죠. 이 갈등 해결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안에 심각한 미래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은 잘 들어보셨으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계 유엔 인구 기금이 발표에 따르면 198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을 얻었어요? 몇 등을 얻었어요? 정순영 수석회장님. 어떤 거에 등수요? 출산율. 출산율. 198개 국가 중에서. 170?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그냥 꼴찌. 아, 꼴찌. 그냥 꼴찌라고 느낍니다. 198등. 아, 198등.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세계 198개 국가에서 198등이네. 나라가 난리 법석을 떨어야 돼요.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고 이 원인을 해결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지 난리가 나야 됩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요.
우리 정권을 제가 비판하는 절대 아닙니다. 정권에 대한 저도 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을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소멸한다니까요? 소멸하죠? 소멸합니다. 99.99% 소멸하는 게 아니고 100% 소멸합니다. 학계 출산율 2.1명이 했을 때 인구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1명커녕 1도 안 되고 0.9도 안 되고 0.8살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나라가 0.8대 출산율이 없었어요. 그것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도시국가에서만 경험한 건데 그 사람들은 다 극복했어요. 우리는 OECD 국가에서 2.2년부터 연속해서 세계 꼴찌예요. 꼴찌야 2등하고 상당한 차이 나는 꼴찌. 무감각하죠. 무감각. 이렇게 가면 말씀드린 그 민족이 소멸할지도 모른다요. 100% 소멸합니다. 문제는 소멸은 어느 기관에서는 2750년이라고 하지만 소멸은 멀리 나갔지만 소멸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가 위축되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위축이고 부양하는 세대의 엄청난 부담 엄청나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시집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형제가 한 네다섯을 나가고 형제가 두대 때 한 명일 때 얼마나 들려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요양원에 모시는 게 노인장애 요양법에 시행돼서 그나마 20% 정도밖에 부담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 보통 150만 원 받습니다. 150만 원을 아들, 형제 아니면 남매가 둘이 부담하는 거와 한 명이 부담하는 게 얼마나 들려요. 거기다 어떤 경우는 친정 부모까지 함께 모셔야 돼요. 거의 연결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감당입니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치매 중풍 환자를 집에서 모셔야 됩니다. 치매 환자는 계속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걸어 잠깁니다. 속물은 사람은 불효자식이라면 속물은 불효자식이지만 낮에 직장에서 돈 벌지 않으면 애들 어떻게 가르고 어떻게 건사해요? 그렇게 문을 잠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형제가 나눠서도 힘든데, 형제 없이 혼자 부담하고, 심지어 처같이 부모까지 함께 부담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버틸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쩌면 자기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을 방 안에 가두는 사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45년에 가면 대한민국 고령화 비율 일본의 제치고 세계 1위가 돼요. 2055년 가면 제대로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꼴찌가 돼요. 얼마나 누구나 어렵다는 것은 삼촌 동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남아있는 분들의 생산성이 명배가 높아져야 되고 그분들이 세금을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목말 사이로 변해가는 거예요. 목말을 태우고 가는 사이 아무리 공기에서 뛰어놓고서도 뛰어질 수 없는 사이 그럼 목말 사이 얼마나 기록했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목말 사이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거는 좀 남았더라지만 현실적인 고통은 어떨까요? 우리 광주, 우리 의원님 광주 상하 잘 하잖아요? 네. 광주에서 미달되지 않은 대학이 몇 개는 있을까요? 미달. 없습니다. 없죠?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겠죠? 없습니다. 없어요. 심지어 그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가 올해 미달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미달입니다. 보통 민원제라든가 보통대학들도 어떨까요? 경상북도는 훨씬 나을까요? 경상남도는 훨씬 나을까요? 전라북도는 훨씬 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미달대학 미달학과 속출했고
대구대 총장님은 산업처에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어요? 정원 때문에 너무나 친명몇종 너무 좋대. 그 총장님 본인이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저 출산의 재앙이 우리를 다친 거예요. 대학가를 다친 겁니다. 그래서 미달이 속출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올해는 정원 대비 대학 입학 가른 자원 인구가 17,800명 부족했대요. 그런데 불과 3년에 한 명, 23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이 49만 7천 명 했더니 줄이자면 12만 명이 부족하대. 12만 명. 광주,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까지 모르겠 눌러도 대전, 넘고 천안 넘을 거요. 아마 경기 북부권까지 미달이야 미달하고 숙출이라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원 500명, 700명 못 채우는 게 한 5년 정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를 유지하겠어요? 무너집니다. 어쩌면 한 5년, 6년 가지 않아서 대학교 재산에 가은명 딱지 붙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가 무너지면 그 분은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소멸을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에 12만 명이 돼요. 12만 명이 부족한 것은 인대를 만들려면 12만 명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12만 명인데 대한민국은 정규소 한 명당 27명뿐이에요. 30명 잡아도 인대 정원을 만들면 12만 명에 대해서 교수를 줄인다면 비율대로 4천 명 줄여야 됩니다. 멀쩡한 대학교도 4,000명이 불과 4년 안에 쫓겨나지 않으며, 감원하지 않으며, 대학교 미달 사태는 파도처럼 우리한테 다가올 거예요. 일대일 대학교가 되면 어떤 경우가 올까요? 수능 원서를 내지 않고 들어가는 대학, 그 대학을 지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원서를 내지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업료만 해도 좋다. 대학교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적 자본을 이 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대학이 이렇게 됐는데 대학교 미달선 대학 수출하고 일대를 만들려면 대학교수를 적어도 4,000명 감원해드리고 일대를 만들어봤자 대학교 경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엄청난 상황이 대학교에 몰려왔습니다. 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 교수만 되면 난 있는 줄 알았어요. 65세 정년이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줄 알았어요. 저출산의 재앙이 맞습니다. 이것은 대학교만일까요? 작년에 2019개 어린이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 원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종이형 성춘이 친구 많잖아요, 동료들. 네, 그분들 어디 가셨을까요? 백수입니다. 백수도 있고, 어떤 분 부동산 중개사 시험 공부도 하고, 어떤 분 요양보호사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렇게 해요. 멀쩡한 원장님, 애들 키우는 보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10년, 20년 살았는데 2019년 원장님이 대부분 어디로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디 가셨을까요? 조리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 현상은 어린이집과 대학교만일까요? 사회 전 분야에 처벅처벅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데 우리 대학교 사회가 1971년생이 102만 명 태어났대요. 2000년생이 63만 명 태어났대요. 작년에 27만 2400명 태어났대요. 71년에 비하면 얼마나 줄었어요? 102만 명이 27만 명이에요. 10분의 7이 나라가 망했어요. 이래도 나라가 온전하게 될까요?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2015년에 43만 8천 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27만 2,400 명이래. 그럼 16만 이상이 줄었습니다. 5년 만에. 비율을 따지면 38%래요. 지금은 어린이집, 좀 있으면 유치원, 좀 있으면 유모차, 기저귀, 분유판을 빚어 앞으로 한 5년 동안 최소한 30%가 날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전환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또 일정한 시기가 대학교 입학 시험 입학 때는 어떨까요? 16년생부터 대학교 입학할 때 또 어떤 여자일까요? 또 그 당시 가면 30% 정도가 가난할 수 없고 믿었을 때 수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 병역 자원인가요? 18년 35만 명이 2020년대 25만 명인데 4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군대가 유지됩니까? 군단을 드리고 사단을 줄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 용병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죠. 로마를 위해서 선전한 왕국 로마가 용병한테 많은 겁니다. 전선을 지킬 병사를 못 가요. 용병한테 맡겠습니다. 마지막에 476년 용병대장 오두학살에서 천년 로마가 망한 겁니다. 제가 개인 말씀 안 드리지만 저출산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당장 하나하나가 먼 나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한테 닥쳐옵니다. 특히 은혜는 청년과 중장년한테 다가올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은혜님도 한번 내용해서 보세요. 말하자면 일기에서 썰고 보세요. 지금 20대에서 10대가 200만 명이 적습니다. 10년 뒤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볼까요? 세금 내는 인구,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인구, 건강보험료 내는 인구가 적어도 100만 명 이상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김혜경이라면 한 분이기셔도, 정순영 수석이라면 두 분이기셔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높이 찬사를 받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국가의 존망입니다. 국가란 토지는 조수까지 모릅니다. 한민족은 소멸합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소멸을 우리 국민으로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두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함께 정부에 촉구하고 마치 임진했던 의병장처럼 일제 36년간의 독립운동가처럼 여러분께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인식을 확대시키고 지방정부 중앙부에 촉구하고 몸으로 나서고 대통령 앞에 다 대봐야 돼. 저출산은 불안한데 사회양극은 불안한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정책연구원을 투입하라. 그냥 대봐야 돼. 저는 그러한 위병과 독립운동의 역할을 여러분께서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시간 관계상 이대로 줄이지만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조만마다는 사이 양극화 저출산을 풀어내는데 의병과 국립문화의 역할을 요청을 드리는데 또 저도 함께 성공이 낮을 것인데 동의하신다면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뜻을 드리기 바랍니다. 위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른 일정 때문에 이렇게 모였지만 또 우리 한번 김혜경 이사님이 정순현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오늘은 몇 분이 출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명을 모으고 정말 노아 1000명을 모아서 정해와서 정말 광주에서 정말 불길처럼 쏟아버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한번 극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질문은 없으시죠? 질문 아니,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질문하셨나요? 정순영 수업에 대한 질문 하나만 한 번만 드릴게요. 네, 이제 위기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1분만 간단하게. 네. 일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없애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직적 사설 구조가 있어요. 1차 빼는 2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컨대 독점적으로 한
대기업은 몇십 퍼센트 이상 납품하는 거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또 중소기업 안에는 임금이 저수급 임금입니다. 우리가 국가 재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 보존제도를 냈어요. 생활임금이 안 되는 거라서 근로소득 보존제도에서 그게 부과가 돼야 됩니다. 보존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과 사설구조라든가 또 나와서 법인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걸 광주로 옮기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법인을 이전하고 그게 어떤 지방 청년이라든가 우리 거기에서 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출산 문제 풀어내기 위해서는 충남도에서도 사회양극화 선도하는 시행 시책이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출산을 극복해 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겠다고 봐요. 첫째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직자가 결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집안이 큰 부담이면 이런 그 실업자 문제,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해서 청년 실업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업 경영자한테 모든 걸 부담하면 절대 고용 안 해요. 만약 이 사람이 250만 주는데 청년을 고용한다면 상당 부분 국가가 세금으로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은 못 숨기는 거예요.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거자 비정규 전국에 전환시키는 문제. 우리가 저임금 근로소득자 이것도 아까 말한 근로소득 보존제도가 있는 해결을 한번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혼인하는 사람은 출산율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혼인의 문턱에 가려면 혼인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출산이 낮은데 이런 혼인의 장애물이 가장 큰 게 직업과 주거 문제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 25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900구가 올라가고 있고 매입형 100구는 이미 작년 연말에 매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1년에 한 20만 채씩 줘야 되겠다. 20만 채면 신혼부부가 작년에 21만 건이니까 몇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거의 무상임대에 가깝습니다. 이러면 아마 출산율이 혼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게 또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극심한 사회 양극화 뿐만 아니라 우리 사교육비, 미친 사교육비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교육을 안 시켜도 나름대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고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으로 평하는 대학을 안 나와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은 고비용 각자 고생 사회예요. 근데 저는 저비용 상생 연대 사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비용 상생 연대 사회로 가고 어느 대학을 나왔건 어느 학과를 나왔건 그런 사람들 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한번 다음에 오셔서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 나라의 3대 위기 특강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와중에 와주신 여러분 특강 잘 들어주시고 오늘 출범식 축하해 주시기서 와주셨는데요. 도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챌린지 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테이블이 너무 넓어서 함께 사진에 담지 않아서 의자에 첫 번째 줄은 함께 앉아주시고 챌린지 보드 받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서주시고요. 챌린지 보드는 잘 보이게끔 사이사이 서주시고요. 네, 여러분 아까 연습했던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저출산 극복 공동의 포럼 릴레이 챌린지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텄어.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까 연습한 거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자,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럼 릴레이 챌린지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잠깐만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네, 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밝은 표정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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